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가 데어 빌로 가카에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아주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다 잡아 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린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들 또한 예루살렘을 기아게어기고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세류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꼭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라. 이방 땅에서 나의 정인이 되지 말고,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되도록 하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등을 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버림받은 땅, 악한 땅,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 생각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돌려주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사랑을 전가하도록 하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생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만이 전가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생명을 어떻게 대하며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율법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제 많은 생명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며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한 명의 제자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최소 열두 명은 돼야 합니다. 열두리가 뭉쳐야 합니다. 각자 달란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있고? 봉사를 잘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며, 음식을 잘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고, 찬양을 잘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잘 전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고, 형제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뭉쳐서 예수님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봉 그대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안 되면 두 명, 두 명이 안 되면 세 명, 네 명, 다섯 명. 12명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자만이, 함께 한 자만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정인이 되어라.